자, 그래서 제빈이 DA8인데요. DA8에서 뭐 배웠나요? 몸을 같이 하자고. 몸을 같이 예, 하자. 같이 뭐뭐 하자라는 거 배웠는데, 전번에도 뭐뭐 같이 하자라는 거 배우지 않았나요? 네. 그때는 좋은 생각이 나고 같이 하자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거절하네요. 네. 오케이, 그래서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Let's 있고요. 그 다음에 go swimming은 무슨 뜻이래요? 우리 수영하러 가자. go swimming이 그런 뜻이에요? 수영하러 가자. 수영하러 가다겠죠. 네. go의 뜻이 뭐예요? 가다. 가다고요. swimming은 수영하는 것, 수영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가자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고가 뜻이 가다니까 무슨 시예요? 하듯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let 뒤에 하듯이. 뭐뭐 하다라는 하다 씨가 오면 같이 뭐뭐 하자라고 제안하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어 그래 그러자 그러고 싶으면 어떻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Good idea. Good idea. Great. 이런 게 가능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거절합니다. Sorry, I can't. Sorry, I can't. 이러죠. Sorry, I can't. Sorry, I can't. Swimming. Swimming이에요? Can't Can't. 뒤엔 하다 씨가 와야 되는데요. I can't Go swimming. go swimming. I can't go swimming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수영하러 갈수 없다. 수영하러 갈 수가 없다고요. Sorry의 뜻은 미안함. 뭐라고요? 한. 미안한, 어떤 시죠? 그럼 앞에 뭐가 생략됐느냐? 오케이, 이거 읽어볼까요? I am sorry. I am sorry. 하면 무슨 뜻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나는 미안. 오케이, 미안한, 이란 뜻이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비동사. 합치면 뭐가 돼요? 미안한다. 미안한다예요. 미안하다가 되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어떻다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뭐였어요? 응? 원래대로는 뭐였어요? Sorry, I can't. 이게 원래대로예요. 원래대로는 뭐였어요? I am sorry. I can't go swimming. 뭐 하자고 앞에서 제안했어요? 뭐라고 제안했어요?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했더니 뭐라 그래요? I am sorry. I can't go swimming. 거절하는 걸 배우네요,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는 같이 하자는 거 배웠고요.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그랬더니 Sorry, I can't. I'm sick. 오케이. 그래서 I am. 쭉 읽어보세요. I am Sorry, I can't go fishing. I am sick. 시계 뜻은 뭐예요? 아픈. 또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비동사. 합쳐서 뭐가 돼요? 아프다. 오케이, 나는 아프다. I'm sorry. I'm sick. Let's go hiking. Let's go hiking. Let's go hiking. 그랬더니 이번에는 Sorry, I can't. I'm tired. 오케이, 그래서 I am sorry. I can't go hiking. I'm tired. tired 뜻은 뭐예요? 피곤한. 또 어떤 시네요. 앞에 be 동사 있고요. 오케이. 자, 됐고요. 쓰기 시험 잘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쇼핑하러 가자 하고 싶으면 Let's go shopping. Let's go shopping. Let's go shopping. Shopping. 오케이. 우리 조깅하러 가자 하고 싶으면 Let's go jogging. Let's go jogging.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Good idea. Good idea인데 미안하지만 난 못해. Sorry, I can't. Sorry, I can't죠. 오늘은 복화 2의 13이네요. 오케이, 시험 잘 쳐주시고요. 수고했습니다.